자, 제가 오늘 촬영하러 온 현장은 여기고요. 지금 이렇게 외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오늘의 현장이고요. 여기는 총 11동의 120세대 대단지 타운하우스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작년에 오픈했던 1차 현장이에요. 80세대짜리고 지하주차장 있는 이렇게 멋진 타운하우스인데, 이게 지금 두 달 만에, 80세대가 두 달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올해 이 현장을 지금 오픈하는데, 여기도 지금 오픈하기도 전에 벌써 계약금을 걸고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5호선이 뚫린다는 소식을 듣고. 자, 보이면 지하주차장 입구 저렇게 보이죠. 바로 앞에 단지 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테라스 세대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장에 분양 이사를 맡고 있는 형님을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오픈할 현장인데, 이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타운하우스 식으로 1층에 테라스가 있고, 이 밑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러 가는 형님이 여기 이제 분양을 맡으신 인천 김포 쪽으로 분양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신데, 다음 주에 오픈할 거니까 빨리 미리 와서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분양을 크게 하셔가지고, 뭐랄까, 좀, 돈 많은 형? 참치 사주는 형님? 지금 이 동과 동 사이는 뭐 차가 들어오거나 그런 데가 아니고, 단지 내에 사람만 걸어 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식이죠. 공법도 아파트 공법이라고 해요. 지하주차장 엄청 크게 퍼져 있고요. 자, 어디 계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타운하우스라는 게 뭐 전원주택 2층짜리 마당 있는지 그런 데만 타운하우스가 아니고요. 이렇게 5층짜리 빌라들이 모여서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면 이것도 타운하우스예요. 안쪽까지 다 들어왔는데 형님이, 아, 저기 계시네 형님. 어, 왔어.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 이거랑 모양 똑같죠? 더 잘 나와요? 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하에서 이렇게 바로 우리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가 1차로 완성됐던 지하주차장인데, 지금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고 해요. 지금 지하주차장 엄청 폭넓게 잘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1차 현장이었고요. 두 달 만에 다 팔렸다는 1차 현장이었고요. 이거보다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아, 작어. 그래도 작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야? 아, 작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하마입니다. 저희 하마TV는 각종의 꿀매물들을 자체 검증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건단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원당동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정됐던 원당 사거리예요. 지하철역이 생기면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자, 오늘의 인천 타운하우스는 총 11개동 120세대 아파트형 타운하우스로 지어졌고요. 여기가 다음 주에 오픈을 하는데, 지금 여기 분양 이사님이랑 저 하마랑 친한 사이라서 미리 촬영을 왔습니다. 여기 뭐 인테리어가 완성되면 그때 촬영을 해도 되는데, 이 안전모, 이거 잘 들어가지도 않는 이 안전모까지 써가면서 왜 미리 촬영을 하러 왔냐면, 이곳이 정식 오픈을 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땐 늦어요. 그땐 너무 늦어. 지금도 벌써 계약금 걸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곳 인천 타운하우스 현장을 직접 와보신 하마TV 구독자분들 중에서 두 팀이 벌써 계약금을 걸고 가셨어요. 심지어 그분들은 이렇게 건물이 올라와 있는 거는 보지도 못하시고, 이 도면만, 이 종이에 그려진 도면만 보시고 그냥 바로 계약금을 거셨어요. 그만큼 이곳에 오픈을 하면 엄청나게 인기 있을 예정이라서 먼저 촬영을 하는 거고요. 실내 인테리어랑 외부 테라스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정식으로 다시 촬영하러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봐주세요. 자, 오늘의 인천 타운하우스 현장 분양가는 2억 중반부터 3억 중반까지고요. 평수는 32평, 36평,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에는 70평까지 구조가 아주 다양합니다. 실입주금은 아직 비밀인데요. 뭐 2천만원 정도 있으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뭐 모르겠는데. 자, 이곳 원당 사거리역이 5호선이 연장된다는 소식과 함께 아주 이 동네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5호선 역세권에, 숲세권에, 테라스 세대까지 있는 5호선 인천 타운하우스. 성격 급하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고요. 미리 연락 주시면 실내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내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직 인테리어가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서 그거는 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의 현장 중에서 이곳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인데요. 지금 앞으로 보이는 지금 건축 폐기물들이 이렇게 있는 저곳이 테라스예요. 앞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 이 옆면에도 테라스입니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테라스만 25평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앞으로 있고 옆으로 테라스가 생길 거고요. 이 테라스 앞으로는 짜자잔, 거실 창을 바라보면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거실창 넘어서 테라스가 있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고,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게 갈색인데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녹색으로 바뀌겠죠. 테라스가 완성되면은 뭐 펜션이나 전원주택 그냥 귓방맹이 날리는 그런 현장이죠. 엄청 좋습니다. 지금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으로 길쭉하게 테라스가 나오는데요. 그거 말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스가 그냥 앞마당이야. 테라스만 30평 정도 되는데,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사각형의 테라스 집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앞에 보이는 거실창으로 해서 이렇게 앞에 공간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 저 왼쪽 끝부분까지 해서 여기가 테라스만 30평이라고 합니다. 예, 이 테라스는 거의 그냥 앞마당이죠. 여기 지금 자재들 쌓여있는 이 공간이 테라스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냥 마당이에요, 마당. 단지 내에 그냥 이렇게 동과 동 사이는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완벽한 타운하우스의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저쪽으로는 아까 그 숲주망이 있었던 그쪽 라인이고요. 현장 실내를 맛보기용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직 오픈을 한 현장이 아니라서 지금 자재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맛보기로 한번 대충 보여드릴게요. 조명도 지금 안 달려 있어가지고 실내가 어두운데요. 이거는 32평형, 36평형 구조 중에서 작은 사이즈 32평형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실이에요. 전실 바닥 엄청 크죠? 과장님! 점실이 엄청 커요. 전실 바닥이고, 전실을 지나서 이렇게 실내가 연결되어 있고요. 자, 거실 사이즈, 거실 폭이 거의 뭐 5m 정도 나오는 32평형 아파트랑 똑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욕조 보이죠? 욕조도 들어가고. 자, 이쪽에 작은 방 있고요. 자, 창 너머로는 이제 테라스가 시공될 예정이고요. 자, 창 보세요. 바닥까지 연결되어 있는 창이에요. 보통 창이 살짝 올라오는데 바닥이랑 테라스 높이를 똑같이 맞춘다고 해요. 자, 거실 사이즈 엄청 큽니다. 지금은 대충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정식 버전으로 또 촬영을 하러 올 거예요. 자, 이게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에도 이렇게 통창이 있고 화장실이 엄청 크게 빠졌어요. 메인 화장실이 욕조가 들어가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깊숙이 화장실 바닥 면적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바닥 면적 상당히 깊어요. 화장실만 지금 한 두세 평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정식으로 이제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면 아주 기대가 되는 집이에요. 지금 벌써 계약금 걸고 가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럴만하네요. 자, 주방. 주방 사이즈 엄청 큽니다. 자, 이만해요. 여기에 이제 주방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또 사모님들,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실내 통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 깊죠? 그냥 아파트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 구조의 타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쪽. 야, 여기 방이 있는데 방 안에 이제 옵션으로 들어갈 자재들이 딱 보이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도 넉넉한 사이즈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작은 사이즈의 구조라서요. 큰 사이즈는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2번 방이에요. 2번 방이 웬만한 다른 빌라들 안방 크기로 빠졌어요. 엄청 크죠? 자, 2번 방 지나서 아까 그 실내 방향 도시. 집 전체적인 크기 상당히 크고요. 역세권에 마당 있는 집. 분양가도 괜찮게 나오고. 총 120세대 대단지 타운하우스입니다. 자, 실내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정식 오픈하게 되면은 그때 완성된 인테리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감사합니다.